자, 19페이지부터 이제 권리의 주체에서 자연인이 나오죠.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개념은 권리 능력이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있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만 먹어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으므로 태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어떻게 해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은 태아에 대해서 상속,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에 뭐가 될수 있죠?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상속, 손해배상,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인지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이 규정에 대해서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의 대립이 있는데, 정지 조건설은 결국 무슨 말이죠?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런 얘기고, 해제 조건설은 원래 권리 능력이 있지만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뭐죠? 소멸된다라는 의미인데, 결국은 정지 조건설이든 해제 조건설이든 뭘 해야지만요? 출생을 해야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같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권리 능력이 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능력입니다. 의사 능력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의사 능력이고, 이것이 결여된 사람, 예를 들어서 젖먹이 어린아이나 또는 만취자 또는 수면증이자 같은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느냐, 또는 술을 얼마에 먹어야 의사 능력이 없느냐, 이거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민법에 뭐가 없죠? 규정이 없죠. 민법에는 의사 무능력이란 뭐가요? 규정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죠? 개별적 일일이 따로따로 뭐죠? 판단해야 됩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게 뭐가 있죠? 그 8살 먹은 꼬마 아이를, 그죠? 그 누구죠? 17살, 그죠? 17살 먹은 아이가 뭐죠? 죽였는데, 죽인 이유도 엽기적이죠?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였다. 이런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조현증인가요? 조현병? 그죠? 조현병 해가지고 뭐죠? 정신분열증? 이런 정신질환이 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 그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무죄로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보고 책임 무능력자가 되면, 의사 무능력자가 결국 뭐가 되죠? 책임 무능력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뭐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 아이 행위는, 그 17살 먹은 그 아이 행위는 뭐예요? 무죄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분위기상 그 아이에게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나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죠? 난리가. 그래서 아마 형사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할 거고요. 다만 형량을 뭐예요? 감형해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민사법원으로면 그 아이는, 법원은 반드시 의사 무능력자로 판결을 때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에게 의사 능력, 책임 능력을 인정하면 그 아이가 자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면 유가족들은 누구에게요? 그 아이에게 위자료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는 명백히 그럴 능력이 없죠. 그 아이의 뭘 부정해야지만요? 의사 능력을 부정해야지만
그 아이는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경우에도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이 판결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형사법원은 책임 능력은 인정하되 형을 감형할 것 같고요. 민사법원은 먼저 책임 능력을 부정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민법에 뭐가 없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결국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냐면 제한 능력자를 규정하고 있고요. 제한 능력자는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제한 능력자가 뭐가 있죠? 첫째, 미성년자죠. 몇 살인가요? 만 19세 미만의 자죠. 일단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고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미성년자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죠. 뭐죠? 삼촌한테 용돈 같은 거 받는 거 이런 거고, 두 번째,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이죠.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예요? 요 지정 용도에 위반해서 처분하는 것도 어떻게요? 가능하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허락된 영업행위죠. 허락된 영업과 관련된 행위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시는 것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도 다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있죠? 예? 유언이요? 유언. 또 뭐가 있나요? 대리 행위 할 수 있지, 그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제한 능력자도 뭐 할 수 있어요?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임금 청구나 근로계약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기타적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죠? 피한정후견이 있죠. 피한정후견인은 누군가요? 능력이 부족한 자죠, 그죠?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서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이 뭐죠? 피한정후견이고요. 피한정후견인에 있어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은 뭐냐면 청구권자죠, 그죠?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권자에 대해서 검사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생필품이나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도 과다한 것이 아니라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럼 뭘 못하느냐? 법원이 지정한 행위죠. 법원이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행위로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가 가능하다. 아직까지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안 나왔지만 일단 독자적으로 범행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성년후견인이죠. 누군가요? 능력이 뭐죠? 결여된 사람이죠.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계시, 선고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피성년후견이라고 하고요. 청구권자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 사람은 동의를 받았든 동의를 받지 않았든 이 사람이 한 모든 법률 행위는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주의하실 것,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필품이나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자연인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억해야 될 내용인 거죠. 자, 그럼 풀어보죠. 20번입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생신고는 권리 능력 취득 요건이 아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출생하는 순간 권리 능력을 갖고요. 출생신고를 해야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번에 또 보니까 엽기적인 거 있대 또. 스튜디오였던 그 여자가, 그죠? 여자가 휴직하고 싶어서, 아니, 출산 휴가하고 싶어서 애도 안 나고 애 낳았다고 뭐죠? 애 낳았다고 뭐죠? 출생신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뭐죠? 출산 휴가를 가고. 대단하죠, 그죠? 그걸, 예? 어디 가냐? 엽기적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세 번인가 했던데? 세 번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아이가 학교를 갈 때가 됐는데 학교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화돼가지고 교육당국에서 알아보니까 그 아이는 뭐죠? 출생한 적도 없이 그냥 출생신고만 된 아이였다.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죠? 대단하죠, 그죠? 그건 어지간히 쉬고 싶은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분이죠, 그죠? 그 보면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옛날에는 선호되는 직업이었는데, 그죠? 요새 비행기 타보면 아유 안쓰럽지 않아요, 그죠? 1번, 2번.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그러면 얘는 뭐 하지 못했어요? 출생하지 못했죠.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설이든 해제 조건에서이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체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들인이 있을 수는 없으므로 법정들인에 의한 수중행위를 할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아, 빼먹었네. 뭐는 받을 수 있죠? 유증은 받을 수 있죠. 그죠?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사인증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4번,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사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다. X입니다. 인정사망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의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간주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인정사망은 뭐죠?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실종선고는 뭐죠?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번은 뭐죠? X죠. 5번, 실종 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실종 선고 자체가 권리 능력 자체를 뭐 하는 건 아니죠?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1번입니다.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기 행위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 질환자는 의사 무능력자죠. 뭐는 아니에요?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짐승은 권리 능력이 없지만 짐승 같은 인간은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2번.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의사 무능력자로서 그가 하는 행위는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일단 10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 뭐로 보여요? 의사 무능력자로 보이죠. 근데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그 행위에 대해서 이 아이가 뭐죠? 특출한 능력이 있다면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는 뭐가 돼요? X인 거죠. 그죠? 3번. 의사 능력은 구체적 법률에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유언할 수 없다. X입니다. 유언하는 것은 가능한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5번. 모가 임신 중에 타인의 불법 행위로 태아의 부가 사망한 경우 그 태아는 출생하더라도 자기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그럼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고요. 지문에서 이 아이가 뭐 했다고요? 출생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X가 되겠네요. 2번. 의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지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번 민법에는 의사 능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기셔서 3번.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현존 이익으로 제한하는 민법 규정은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에도 유추 적용된다는 질문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나올 것도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에 돌려주면 되죠. 뭐한 후에? 취소한 후에. 그다음에 의사 무능력자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죠. 그다음에 민법 규정은 자유롭게 유추 적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추 적용된다는 질문이 되면 뭐죠? 맞는 질문이 되고,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4번, 의사 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 관련에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요. 5번, 법률 행위 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더라도, 무슨 말이죠? 깨어있을 때 행위를 하고, 그 의사 무능력자 되었다면, 자빠져 자고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X죠. 그죠? 취소할 수도 없고 뭐도 아니 무효도 아닌 거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3번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우리 민법은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X.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죠. 2번, 해제 조건설은 다수설로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 소급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X. 출생하면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은 해제 조건설이 아니라 뭐죠? 정지 조건설이고요. 해제 조건설은 뭐냐? 3번, 정지 조건설은 판례 태도로서 여기까지 맞는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후일에 사산이 된 경우 소급의 권리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라는 질문은 이건 뭐죠? 해제 조건설이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뭐죠? 뒤바뀌어 있죠. 4번 정지 조건설은 태아 보호에 유리하고 해제 조건설은 거래 안전 보호에 유리하다. X고요. 두 가지가 뒤바뀌어 있고요. 5번 태아로 있는 동안에 법정 대리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해제 조건설이다.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해제 조건설은 태아는 일단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죠. 근데 출생하지 못하면 있던 권리 능력이 뭐예요? 없어진다는 말은 태아에게도 뭐가 가능하다는 거죠? 법정 대리인이 가능하다는 걸 깔고 있기 때문에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학원비. 요거죠.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고 지정된 용도를 위반하더라도 뭐죠? 가능하고 유효하고 취소할 수가 없으므로 학원비로 5학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18세인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권리만을 얻는 건 독자적으로 할수 있죠. 근데 상속은 권리만 얻는 게 아니라 무엇도요? 의무도 상속이 되죠. 따라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4번,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들인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갖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미성년자의 법정들이는 그가 행한 영업 허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취소는 취소가 아니라 뭐죠? 철회입니다. 그죠? 따라서 취소한 때부터 허락 소리가 없는 것이 각오로 뭐 되진 않아요?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취소가 있으면 처음부터 영업 허락이 없었던 것에 대한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와 관련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 1번.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직접적으로 뭐죠? 결여된 사람. 아, 맞네요. 그죠? 성년 후견 개시는 언제 합니까? 능력이 결여됐을 때 하는 거죠. 여기까지 맞고. 2번.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X입니다. 직권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한정 후견 개시 심판과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고요. 4번. 피성년 후견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요. 5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의 법률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법정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청구권자에서 꼭 누구는 잊지 말자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피 성년 후견인이 단독을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생필품 일용품 구입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전제가 뭐냐면 대가가 뭐 하자는 데 과도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과도하면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시피 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피 한정 후견의 행위 능력은 제한된다는 말은 가정법원은 동의를 얻어야지만 법원이 동의를 얻어야지만 행위를 할수 있는 독자적 할수 있는 행위를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4번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할 수가 없고요. 5번 가정법원이 피 특정 후견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특정 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5번 같은 경우는 판례니까 따로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행위의 취소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미성년자 또는 한정 후견인 자신도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취소권을 따로 배우겠지만 제한 능력자 본인도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죠. 2번. 제한 능력자 행위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고. 3번. 제한 능력자 간 법률행위 취소했으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도 이미 이행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다만 반환은 하는데 그 범위가 뭐죠? 현존 이익 범위라는 거니까 틀릴 때 생각하지 마시고요. 4번 제한 능력제 법률행위 취소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5번 제한 능력제 한 법률행위 취소한 경우에 제한 원칙은
언제나 현종 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맞아요. 왜 언제나란 말이 들어간 거죠? 일반적으로 선의의 상대방은 현존 이익, 악의 상대방은 뭐예요? 전부잖아요. 근데 제한능자에서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언제나란 말이 들어갔더라도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8번입니다. 제한능력자 거래한 상대방은 보호에 관하여 옳은 것은? 1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는 할수 없다. X입니다. 거절은 언제 하는 거죠? 제한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할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가 있고요. 물론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제한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맞죠? 답은 2번이고. 3번.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후 추인료 확답을 촉구하였으나 제한능력자 측에서 유예기간의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한 것으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보고요. 4번.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행위에 관한 소정 기간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이 없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뭐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한 것으로 보죠? 취소한 것으로 보고요. 5번. 제한능력자 상대방에는 철회 의사표시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할수 있다. X죠. 철회도 누구한테도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첫째 뭘할수 있냐면 최고를 할수 있죠. 최고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하냐면 법정 대리인이나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는 뭘 최고하는 거죠? 추인 여부를 최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는 뭐할수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추인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최고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최고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최고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뭘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되는데 1월 이상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 하는 것으로 보죠? 취소한 것으로 보나요? 맞죠? 헷갈리네. 원칙적으로 본 것으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보나? 아, 맞아. 원칙적으로 뭐죠? 추인한 것으로 보죠. 아, 죄송합니다. 맞나? 맞아요. 다만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 것 같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 보죠?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아,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 능력자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뭐할수 있죠? 철회할 수가 있고요. 철회에 대해서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 언제께 해야죠? 추인 전까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할수 있죠? 거절할 수가 있는데 거절의 경우에는 선의의 상대방도 할수 있고 악의 상대방도 할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죠? 요번 헷갈리는 부분 제가 헷갈린 부분도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죠. 그죠? 9번입니다. 주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주소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뭐죠? 실질주의를 취합니다. 어디다 적을까요? 적을 데도 없네 이제는.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지우면 안 되는데 또 쓰고네. 8개요.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뭐죠? 주소입니다. 따라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주민등록지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주의가 아니라 뭐죠?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또 주소는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죠. 이제 뭐죠?
복수주의고, 또 주소를 갖기 위해서 특별한 주관적 의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무능력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주소가 있어야 되니까요. 따라서 주관적 의사가 필요가 없다. 우리 민법 뭐죠? 객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1번. 주소는 두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주소는 변제 장소 및 상속 개시지 기준이 된다. 맞겠죠. 3번. 사람은 주소 위에 거소도 가질 수 있지만 거소만 가질 수는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머물고 있는 곳은 뭐예요? 거소고 거소가 주소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주소는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전제라는 것이고 물건이 있던 장소는 물론 뭐가 아니죠? 주소가 아니고요. 5번. 당사자가 거래와 관련된 장소를 가주소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거래 하나의 주소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맞고요. 이건 5번은 먼저 가주소의 개념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한다. X. 부재자가 뭐죠? 주소지를 벗어나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사람이 부재자고요. 굳이 생사가 뭐할 필요는 없죠? 불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3번. 재산 관리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추인의 형식으로 가능하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일단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 118조가 적용이 됩니다. 118조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보전 행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초과해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만약에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법원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받아야 되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아무리 법원에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 거죠. 본인에게. 따라서 만약에 본인에게 이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이 되면 이게 뭐냐면 선임 결정의 취소 사유가 돼요. 따라서 법원이 선임 결정을 취소해야 비로소 뭐죠? 부재자 임무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 권한은 선임 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는 부재자의 사이에 이임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우리 민법은요, 다 뭐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금입니다. 그럼 뭘 기억하면 되냐면 예외적으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의무를 기억하면 되는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의무는 딱두 가지죠. 첫째, 무상 임치 계약에서 수취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의무고요. 두 번째, 친권자입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할 때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유입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유물은 예외 없이 뭐가 돼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유 의무이기 때문에 요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시 한번요.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입니다. 따라서 1번 보시면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요. 보존 행위도 아니고 이용 행위도 계량 행위도 아닙니다. 일종의 뭐죠? 처분 행위죠. 따라서 할 수가 없고 하려면 법원에 뭐가 필요하죠? 허가가 필요하죠. 2번 같은 것은 비과세는 부재자 소유 건물의 지붕을 수선하는 것은 뭐죠? 수선 뭐죠? 보존 행위고. 그다음에 미등기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도 뭐죠? 보존 행위고.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뭐죠? 보존 행위고. 5번 같은 것은 부재자가 한 무이자 금전 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것은 이건 뭐죠? 계량 행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롭게 돈은 못 빌려주죠. 이제 그거는 뭐 일종의 처분 행위니까. 근데 이미 부재자가 빌려준 돈을 무이자를 이자로 바꾸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계량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1번이죠. 그다음에 실정 선고죠. 12번. 실정 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통 실정의 실정 기간은 3년이다. X. 몇 년이죠? 5년이죠. 2번. 실정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간주가 되고요. 3번. 실정 선고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 장은 실정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안 들어오죠, 그죠? 지방자치단체 언제만요? 제한능력제만 나옵니다. 4번. 갑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 선고 시에 개시됩니다. 상속은 사망한 시부터 개시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실종 선고 시가 아니라 뭐죠? 실종 기간이 뭐죠? 만료된 때니까 이것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한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죠. 그럼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죠. 자, 요 시점에서 생사가 불명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년은 참아줘야죠? 5년은 참아줘야죠. 이게 뭐죠? 보통 실정이죠. 보통 실정은 실정 기간이 5년이고 특별 실정은 몇 년입니까? 1년이죠. 그다음에 5년이 지난 후에 실정 선고를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청구권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과 또는 뭐죠? 검사가 되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해 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으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법원은 뭐 합니까? 공시 체거를 합니다. 몇 개월 하죠? 6개월이죠, 그죠? 6개월간 공시를 체거하고 이러한 6개월 동안 공시 체거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이 생사불명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법원은 뭐할수 있죠? 실정 선고를 내릴 수가 있는데 실정 선고가 내려지면 5년이라는 실정 기간 만료 시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더라도 실종 선고 자체는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한 실종자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또 생활한 후에 귀환한 후에 한 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종 선고가 내려졌는데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실종 선고를 뭐 합니까? 취소할 수가 있죠.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 효과가 어떻게요? 없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한 행위가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뭐가 돼요?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죠. 선의라는 행위는 뭐죠? 유효하고요. 다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선의의 자라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 악의 자라면 전부를 붙인 전부를 돌려주는데 이자까지 붙이고요. 손해가 있다면 무엇도요? 손해 배상도 해 줘야 됩니다. 까지죠, 그죠? 자, 13번입니다. 갑은 1995년 1월 4일 위난이 아닌 사유로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면 1월 4일날 뭐죠? 1990년 1월 4일날 생사가 불명한 거죠. 2000년 1월 9일 실종 선고가 신청이 되어 2000년 7월 27일 실종 선고가 되었다. 그러면 실종 기간이 뭐죠? 만료단때니까 1995년 1월 4일에다가 몇 년을요? 5년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2000년이 되고 날짜를 계산할 때 뭐죠?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1월 4일 날 자정입니다. 그래서 1월 5일 날 뭐죠? 0시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실전 예상 문제입니다. 1번.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권리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맞겠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통해서 나는 당신의 애완동물이요 해도 뭐가요?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민법은 권리 능력 제도의 보충을 위하여 법정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 X죠. 법정 대리인은 어느 제도요? 제한 능력 제도에 있는 거죠. 3번. 민법상 조합에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일단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뭐죠? 자연인과 법인만이죠.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조합은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의 소형태가 총유죠. 조합의 소형태가 합유죠. 법인의 소유형태는요? 법인의 소유형태는 단독 소유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A라는 건물이 법인 아닌 사단의 거예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자연인들의 뭐요?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란 얘기예요? 총유란 얘기잖아요. 조합도 소유권을 갖지 못하니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모여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예요? 합유란 얘기죠. 그럼 법인은 뭐예요? 법인 거죠. 네, 법인은 뭘 가질 수 있어요?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의 소유형태는 뭐가 돼요? 단독 소유고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조합의 소유형태가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가 되는 이유는 뭘 갖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의 그 자연인들의 뭐죠? 공동 소유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3.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권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법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법인한테 똑같은 말이죠.
그죠? 권리능력 사단은 소유권을 갖지 못하니까 그 구성원 자연인들의 뭐가 돼요?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라고요? 총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는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자연인의 사망 시기가 나요. 우리 민법은 내사설이 다수설이다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뭐죠? 맥박종지설을 취합니다. 5번 사람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하는 기재로서 권리능력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다. X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하지 않아도 출생하는 순간 뭘 갖게 되죠?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2번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모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 예외 없이 권리능력을 가진다. 맞죠? 예외가 없어요. 그죠? 뭐 짐승 같은 놈이든 닭대가리든 그죠? 뭐죠? 다 권리능력 있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의사무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다. X.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죠? 동의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3번 제한능력자는 의사무능력자로 볼수 있다. X입니다. 제한능력자와 의사무능력자는 전혀 다른 제도고요. 4번 의사능력간 책임능력은 동일한 성질을 가지며 동일한 정도의 정신능력을 의미한다. 이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동일한 정도의 정신능력을 의미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동일한 성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사능력은 뭐죠? 법률행위 하나 문제고 책임능력은 뭐죠? 불법행위에서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사무능력자면 뭐로 봅니까? 책임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 통솔은 동일한 정도의 정신능력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로 봐야 되고요. 5번 제한능력자는 불법행위를 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X죠. 불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라 누구죠? 책임무능력자인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3번입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모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문제된 시점부터 권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맞습니다. 학술 어떻든 간에 태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죠. 이번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의 권리는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고요. 3번 태아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조산되어 그로 인하여 출생 후에요. 그럼 얘는 출생했으니까 권리능력 인정이 되겠죠. 따라서 얼마 안돼 사망 이후 죽은 아이의 생명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모체와 같이 사망했어요. 태아가요? 그러면 태아 뭐 하지 못했어요? 출생을 못했죠. 이 아이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유증의 경우에는 태아 권리 능력이 인정되나 사인 증여의 경우에는 태아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사인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기 때문에 그죠? 계약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는데 우리 판례는 태아에 대한 법정 대리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 행위인 유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네요. 4번 문제입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직계 존속의 생명체에 대해 태아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뭐죠? 인정이 되니까요. 니은번, 유언의 효력 발생 시에 태아로서 포태된 경우에는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유언의 효력 발생 시는 언제죠? 사망 시죠. 그러니까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유언한 사람이 뭐죠? 사망한 때잖아요. 그죠? 그 사망할 때 태아가 어떻게 있었다면 태아로서 유족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니은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다섯 번, 태아의 인지청구권이 인정된다. X입니다. 태아는 인지의 대상은 되지만 적극적으로 인지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1번, 사인 증여의 경우에도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 다수로 판례 견해다. X입니다. 판례는 태아는 사인 증여는 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2번, 태아가 사산된 경우 정지 조건 서류든 해제 조건 서류든 태아의 권리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감남과 을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태아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의 능력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의 동생 병이 태아인 A를 대리한 갑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아는 법정들인이 있을 수가 없고요. 증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3번 갑이 정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아 얘가 왜 이렇게 거지 같죠?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면 그러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에 대하여 위자료 충족 행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전에 뭐 어떤 학원에서 엄마가 죽으면요 이렇게 물어보는 계신 분이 계더라고요. 왜 아빠만 죽죠? 엄마가 죽으면요. 엄마가 죽으면 태아가 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문제되지 않죠. 그렇죠? 답은 3번이죠. 4번 의사부가 을을 진료하던 중 약물을 잘못 투여해 태아인 A가 사산되었어요. 그러면 출생하지 못했죠. 따라서 A에게 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갑의 동생 병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 증여는 못하지만 유증은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6번 자연인 갑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민법상 법률 효과가 아닌 것은 1번 상속 개시되고 여기죠. 그죠? 갑의 법정 대리권 소멸한다. 맞나요? 아버지의 친권이 없어지겠죠. 3번 혼인각이 종료되죠. 이제 재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갑이 한 조건 없는 유언의 효력 발생. 유언은 언제요? 사망하는 순간 효권이 발생하죠. 5번이 답이죠. 갑이 임차권이 있다면 그 임차권이 뭐가 돼요? 상속될 뿐이지 절대적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갑과 큰아들 을은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중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 신청은 5년이죠. 특별 신청은 뭐예요? 1년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요. 갑과 큰아들 을은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중 게릴라성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익사했다. 아 이거는 다른 얘기구나. 만약 여기서 갑과 을이 실종됐다 그러면 이거는 1년짜리예요. 그죠? 왜냐하면 재난이잖아요. 이게 재난.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경우 만약에 갑과 을이 실종됐다 그러면 보통 실종이 아니라 뭐죠? 특별 실종으로 가는 것임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두 분 다 뭐죠? 돌아가셨죠. 그죠? 근데 누가 먼저 사망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요 갑과 을 간에는 갑과 을 맞죠? 그죠? 갑과 을 간에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둘 셋 동시에 돌아가신 것을 추정을 하거든요.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 갑의 유족으로서 제한 능력자인 부인 병과 작은 아들인 정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이 그만할게요. 이해가 잘 모르는 것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갑과 을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뭐죠? 추정한답니다. 2번 갑과 을은 인정 사망 제도에 의하여 X입니다. 왜냐하면 인정 사망 제도는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인정사망인데 문제에서 사체가 모두 발견됐다는 말은 사망한 곳이 뭐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인정사망할 필요는 없고요. 3번 갑과 을은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 맞죠? 왜요? 동시에 사망한 곳을 뭐가 돼요? 추정이 되기 때문에. 4번 가족관계 등록부 사망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 갑과 을의 권리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X입니다. 사망하는 순간 권리 능력이 뭐죠? 상실된 거죠. 5번 병은 제한 능력자이므로 정의 일단 갑과 을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다. X입니다. 제한 능력자라더라도 뭐는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상속은 받을 수가 있죠. 답은 뭐죠? 3번. 18번입니다. 만 18세 미혼인 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만 18세니까 뭐는 있어요? 의사 능력은 있고요. 다만 아직 19세 미만의 자니까 뭐는 없어요? 행위 능력, 제한 능력자인 거죠. 미성년 얘기죠. 따라서 기억, 유언할 수 있죠. 니은번,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할 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디귿번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는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유리하더라도 이것은 권리만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의무만을 얻는 것도 아니니까요. 1번 임금 청구 어떻게요?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2번이고 미음번 증여받기로 한 계약의 해제 권리만을 얻는 건가요? 아니죠. 의무만을 얻는 것도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에요. 9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미성년자의 전 재산을 허락하는 것처럼 제한 능력자 제대 목적에 반할 정도로 포괄적인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해야 됩니다. 2번 여기서 범위라면 재산의 범위를 말한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용도 위반에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용도가 아니라 뭐예요? 재산의 범위를 의미한다는 뜻이고요. 3번 따라서 법정들인 사용 목적을 정한 때에도 그 목적과 관계없이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건 다수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재산의 처분 행위란 동산, 부동산, 양도, 채권, 주식, 양도 등을 말한다. 다 뭐죠? 재산이죠. 5번 따라서 그 사용 수익은 재산의 처분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X죠.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처분해라는 말은 결국 사용하던 수익, 같은 팔아먹던 지 마음이란 뜻이니까 5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의 허락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업은 상업에 한하지 않고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을 의미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짐이고 2번 영업의 특정이란 영업의 종류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3번 법정 대리는 영업의 허락을 취소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영업에 대하여 그 일부만을 제한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고 제한할 수는 있긴 하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영업 중에서 일부만을 허락하거나 일부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이 X네요. 4번 영업에 허락이 있으면 그에 관련된 부수적 행위도 동의 없이 가능하고요. 5번 미성년자가 영업에 관한 허락받은 범위에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11번이죠. 갑의 신권상실 선고를 받은 남편 A와 이혼하였다. 그 갑은 적법한 유언으로 8세 된 아들 을의 후견인으로 친구 B를 지정한 후 사망하였다. 그럼 결국은 이게 이런 얘기죠. 지금 보시면 이게 원래는 뭐가 관련되냐면 옛날에 최신실 씨, 조성민 씨 지금 갑과 A가 뭐죠? 부부잖아요. 근데 요 A에게 뭐가요?
친권이 뭐가 됐어요? 상실됐죠. 친권이 상실되고 나서 갑과 을이 뭐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만 친권자죠? 갑만이 친권자인 거죠. 그 갑은 적법한 유언으로 팔쇄된 을의 후견인으로 친구비를 뭐죠? 지정하라고 사망했어요. 그러면 친구비가 뭐가 된 거죠? 지정 후견인이 된 거죠. 을에게는 출생 후 자신을 실질적으로 양육해준 72세 된 외할머니 C와 68세 된 친할아버지 D, 그리고 대단한 재력가인 큰아버지 E가 있다. 다음 중 을의 법정들이 누구인가? B죠. 다음 뭐죠? 2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견인에서 가장 1순위 후견인이 누구죠? 지정 후견인이죠. 그죠? 지정 후견인. 지정 후견인이 1순위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12번입니다. 성년 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뭐죠? 한정 후견 개시를 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죠. 그죠? 2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심판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고요. 3번 보시기 바라고 4번, 5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는 이게 18회 때 기출 문제인데 이것도 많이 틀리셨어요. 왜 많이 틀리시냐면 마음이 급하시거든.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어떻게 그냥 쭉 읽어버리니까 이게 부족한지 결여가 됐는지를 생각 못하고 지나치기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빨리 읽는 게 빨리 푸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게 자꾸 빨리 읽으려고 하면 몇 번씩 반복해서 읽는 본인을 발견하시게 돼. 그래서 빨리 푸는 것은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읽는 게 빨리 푸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두뇌가 이게 뭐죠? 두뇌가 이렇게 오류를 범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잘못 읽으면요, 나중에 보더라도 계속 그게 발견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잊어버렸을 때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뭐죠? 그냥 진정하고 한 10분쯤 있다 다시 찾으면 그때는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두뇌가 잘못된 정보가 머리에 뭐예요? 인식이 됐으면 아무리 다시 보더라도 그게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급하게 읽다가 처음에 잘못 읽어버리면 나중에 자꾸 봐도 다시 그 답이 안 보이고요. 정답을 확인해야 틀린 걸 찾게 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해요? 급하더라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죠. 그죠? 답은 1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성년 후견 개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번 미성년 후견인, 2번 성년 후견인, 3번 한정후견 감독인, 4번 지방자치단체장, 5번 특정후견인 및 그 감독인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2번 성년후견이 있다는 말은 이미 이분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년후견 개심판 이미 받았다는 얘기죠. 이미 받은 사람이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청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년후견을 외우는 게 아니라 성년후견이 있다는 말은 이미 이 사람 뭐죠? 성년후견 개심판이 있는 사람이니까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실 부분인 거죠. 14번입니다. 피 성년후견인의 행위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을 볼까요? 성년 후견인은 자연인에 한다. 이게 뭐예요? X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견인은 법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우리 뒤에 법인을 하겠지만 후견인은 뭐가요? 법인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가 없으면 누가요? 후견인이 하는데 과거에는 고아원 원장님이 후견인이었지만 최근에서는 그 고아원 법인이 뭐예요? 후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15번입니다.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2번,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 후견, 성년간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요. 가정법원이 심판을 한다. 이것도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으면 그때부터 피성년 후견이 완전한 능력자가 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성년 후견 종료 심판 전에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 행해진 법률 행위는 성년 후견 종료 심판 후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요 종료 심판도 당연히 뭐가 없습니까? 소급효과 없겠죠. 따라서 과거 행위는 여전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16번 한정 후견제는 다음 주에 다시 보죠. 아우, 진도 잘안 나가네, 그죠?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빨리 해서라도 법인은 무조건 끝나야 되죠, 그죠? 법인 끝나야 되고 권리의 객체까지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능하시다면 73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 너무 자세히?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